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에즈펌을 하셨다가 누가 봐도 속상하고 좀 아쉽게 나온 머리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누가 봐도 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머리를 살릴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속상하시죠? 네, 면접 보려고 에즈펌을 했다가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네. 원래 곱슬기가 좀 있으시네요. 네, 저 원래 단곱슬. 네. 얼마 비용을 내셨어요? 컷까지서는 4만 중반? 그럼 12,000원 커트에 33,000원. 네. 그러면은 45,000원 되겠네요. 네. 자,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롱 작업을 통해서 머리를 필 수 있는 볼륨 매직을 해야 되는데, 또 저런 머리가 머리를 또 억지로 피게 되면 저 상태에서 손상은 손상일 뿐더러 푹 눌려가지고 모발 자체가 안 이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커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길이감도 많이 잘라야 될 것 같고 머리를 또 피는 것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면 원하시는 머리가 일단 지금 머리만 아니면 되는 건가요? 네. 1차적으로 머리를 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각오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발 자체에 원래 수분감이 좀 없는 타입이기도 한데, 네. 지금 중요한 게 내 수분감이라기 하기보다는, 네. 파마 자체를 속상하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 자주 가던 미용실이요. 근데 만약에 스왈로 스타일로 이 머리를 해줬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근데 전 에즈펌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지금 일단 뭐 폭탄 머리처럼 좀, 네, 맞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네, 좀. 좀 진짜 앞에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부분보다 이 앞쪽이 더 많이 손상도 심하고 많이 아파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약을 발라서 머리 펴봤습니다. 이제 볼륨 매직을 해야 되는데 머리 끝쪽에 손상이 너무 심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한번 보러 가시죠. 제가 볼 때 이 머리카락의, 네. 3분의 1은 거의 그냥 사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길이는 그냥 이대로 길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잘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은데요? 네. 자, 그럼 아주 대충 자르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겠죠? 와, 이런 말해도 진짜. 우리 선생님도 표정 못 숨기시는군요. 이거 자르는 걸 보시는 분들이 잘라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 이거 보고 싶으실까 봐요. 소리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전 지루할 줄 알았거든요. 일단 커트는 지금 대충 하고요. 이따가 더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아.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고데기로 프레스 작업을 합니다. 머리를 펴주는 작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아, 뒤에가 여기가 뒤에는 앞에보다 더 심각해요. 어느 정도 프레스 작업이 끝나고 이제 중화를 할 거예요. 중화는 그냥 도자기 굽잖아요. 그럼 도자기 구운 걸 식히겠죠. 그 굳히는 작업을 중화라고 합니다. 그 중화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대기하지 않겠지만 저희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약 7분 정도 대기를 하고 머리 헹구고 나서 한 번에 말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직 못 보셨죠?
자, 지금부터 사이다를 함께 체험하시죠, 여러분들. 아따, 시원하다. 볼륨 얻는 부분 만들어줄게. 자, 이제 전체적으로 머리를 질감을 넣어주던데요. 밸런스 망치는 주범들이 있어요, 이 위치마다. 질감 넣은 거 안 넣은 거 차이 많이 나죠?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짜잔, 질감 끝. 그리고 여기서 끝? 아니 아니, 염색도 가야죠. 자,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염색이 나왔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이게 정말 컬러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게 에즈 스타일을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그 에즈 스타일 오늘 한번 해보시고 그 뿌리를 한번 뽑아 드려볼게요. 물론 이런 머리 뭐 볼륨 매직 그리고 이제 뭐 염색까지 했을 때 이런 고데기를 쓰면 안 좋긴 하는데, 뭐 어차피 이미 안 좋은 거 이거 했다고 막 바로 풀리진 않거든요. 하고 싶으셨던 그 남자분들이 되게 응어리가 많잖아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느낌만 보세요, 차이를. 하나, 둘, 셋. 아,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디자인 간단하게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볼륨 매직했고 흑색으로 염색을 입혔습니다. 워낙 모발 자체가 손상이 심했기 때문에 모발 끝쪽 부분이 좀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즈 스타일에서 길이감이 좀 짧긴 하지만 더운 날에 뭐 불편한 머리는 아니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센스. 여튼 이제 뭐 커트 말고 이제 뭐 볼륨 매직이나 펌, 뭐 염색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스타일과 모양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상 금강연화였습니다. 끝! 끝!